진짜 목에 진짜 이상이 있나 보다. 오늘은 제가 그렇게까지 뭐 오래 가진 않을 거예요. 자, 그다음 이제 얘기할 사람은 태양인 이재마. 태양인 이재마는 19세기 말 조선 초에 걸쳐서 그 새로운 한의학 체계를 구축을 하려고 했어요. 자, 그렇고요. 근데 그 뭐냐, 강의식도요, 나중에 그 철군하던 도중에 죽어요. 그러니까 안 죽나 여기선? 아, 여기선 안 죽네. 그 다음에 이제 일제강점기 시대, 이 시기에 주로 이제 개화기 뭐 이런 데 들어가자 한국 유학이 그꽤 많아졌어요. 그래서 그런 각종 의학의 한계점을 인식을 하고 수용을 하면서 혁대적으로 좀 약간 이신을 그 했었으면 좋을 뻔했어요. 그 경성대학교의 그 의장도 그 지석영 씨라고 알고 있어요. 임시정부 요원. 근데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일제강점기를 맞이시킬 거고, 한의학의 그 암기시가 시작이 될 거예요. 그래서 뭐냐, 일본은 한의학을 서로 시대에 맞지 않는 의학을 생각을 했고요. 그리고 도태하려는 지도가 좀 있었어요. 그래서 그 규칙이 약간 그 예정대로 그 시행을 된다고 하더라도 안타까워요. 안타까워이. 자, 어쨌든 그런 첫 교장을 소개를 했으니까 그 소장을 한번 이제 기여를 한번 하러 가봐야 되겠죠.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지석영을 그런 의사로 알고 있는 경우가 있긴 한데요. 면허번호는 6번이고, 원래 전선의생회 회장까지 그 했던 사람이에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현대 한의학. 그 현대시대의 한의학은요, 어지러워. 그 의료 전달 체계로는요, 처음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 그 1차 의료기관하고 2차 기관을 방문을 하게 되죠. 그리고 2차 서비스가 제대로 안 이루어진 이유 중 하나는 그런 농어촌쯤에서 입원을 하루 하면 되기는 해요. 그 뭐냐, 도시에서는 그 이제 피부과 그 리가 있죠. 그 리가 이제 특수적인 그 소모건의 그 제한자도 받기 어려웠기 때문인 겁니다. 그래서 외래 진료를 이제 보통 한 10명까지 그 늘리면서 인정할 때에는 공급을 그 기본 의료라고 했을까? 잠깐만요. 여기가 이제 스테이지가 거의 끝나가거든요. 그래서 요양원 같은 경우는 입원 진료를 필요로 했다가 안정할 때 공급되는 그런 1차 의세월병. 그리고 그 뭐냐, 의료기관. 그런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이제 좀 진행하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그래서 그 우리가 흔히 아는 동네병원은 뭐 밀반의사, 개업의사, 전과의사, 초전 의사 등을 합해서 총 11명이 있어야 되고요. 그리고 의외로 1차 지급하고 1차 화급은 인원으로 갔어요. 어쨌든 근데 이제 그 29%가 만약에 사이즈가 작은 거면요, 만약에 독방에서 인원 준비가 굉장히 많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간 시청률 막 이런 거는 휘어잡기 힘들다는 거. 잠깐만요. 내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. 자, 그다음 이제 그 현대 의료. 현대 의료는 보통 우리가
아프거면 이제 처음으로 그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죠. 그래서 1차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2차 의료기관에서 처치를 해주는데, 수술 자국이 그 아플 수도 있고 그 진짜로 아플 수도 있고요. 자, 그렇고요. 1차 의료기관에서는 병동이 29개 이상이어야 돼요. 아, 물론 29개 이상이라고 표면적으로 했지만 한 사람도 없어도 돼. 그래서 배도 이미 준비해놨고요. 그래서 안정될 때 공급되는 의료는 그 이전까지 커쇼하고는 많이 달랐죠. 커쇼는 그 이전까지 그 자기가 그 리드를 허용하지 않은 경기에서 진짜 엄청난 전력을 보여줬죠. 자, 한번 타이어 얘기를 좀 한번 꺼내볼까요? 좀 그 잠시 후에 뵐게요. 이제 됐다. 그럼 이제 우리나라의 그런 현대 의료 전달 체계. 그리고 1차 의료기관에는요, 보통 의사 한두 명이 진료를 하고요. 한 29에서 30명 정도의 그런 불상 그 수용 능력을 갖추라고 했지만, 굳이 부하들은 그것까진 필요가 없소이다 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2차 의료 서비스가 되면요, 그 1차에서의 전담을 거쳐가지고 그 외래 진료가 아닌 입원 진료를 최대한 빨리 해야 된다, 약간 그런 의견들이 많죠. 자, 그렇고요. 잠깐만요. 그렇게 이제 그 갖추면서 각 과마다 전문의가 있어요. 전문의가 있어가지고 그 규모가 적은 대학병원도 그런 2층 그 선서를 한번 해보고는 싶다는 거구나. 왜 계속 이렇게 뻐근하죠? 잠깐만요. 일어서서 한번 스트레칭 좀 할게요. 자, 그래가지고 그래서 1차 의료기관에서는 한방병원의 경우, 그리고 30개에서 100개 사이의 병상이 있어야 돼요. 보통은 그 1차 의료기관이 기본적으로 그 29병상 이하를 갖추고 있어요. 그 침대가 하나만 있는 곳도 있고. 그러니까 보통 그 1차 의료기관은 동네 병원들이 약간 여기에 좀 그 속하거든요. 그래서 보통 병상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. 뭐 그 잠깐 뭐 주사를 맞는 그런 공간에서, 주사 맞는 그 공간에서 약간 그 정도의 침대만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요, 병상은 하나도 없어도 돼요. 의사 한 명 내지 두 명이 그 진료하는 기관이고. 근데 이제 치과의와 치과하고 한의원은 특수과인 관계로 약간 2부류에 속해요. 병상이 없어도 돼. 한방병원의 경우는 근데 30개에서 100개 사이 병상이 있어야 되고, 그 1차 치과병원은 입원시설 제한을 받지 않아요. 그래서 병실이 없어도 돼. 요양병원도 1차 의료기관. 그리고 이제 1차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거쳐서 좀 정밀검사가 필요하다, 입원진료가 필요하다 할 때 공급되는 의료가 2차 의료서비스 또는 3차 의료서비스예요. 2차가 되려면 병상이 100개 이상 있어야 되는데, 진료의 과목은
뭐 내과, 일반외과, 소아과, 산부인과, 진단, 방사선과, 마취과, 임상병리과, 정신과, 치과 이렇게 9과목밖에 없다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3차 기관은요,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대학 부속 병원들 있잖아요. 그리고 그에 준하는 그 전문 병원 등이 있어요.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대진료권이 그런 중심 도시에만 좀 설치되는 바람에 고급 인력을 배치를 했다. 약간 그런 게 있어요. 힘들다. 자, 그래가지고 본연의 임무인 의학연구와 의료인의 교육훈련 및그 기업의사의 보수교육 등을 수행해서 대진료권 내의 의료기관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했다고 해요. 대학병원은 500병상 이상 있어야 되고, 대학병원이 아닌 종합병원은 700명 이상이 그 최소 인원 수용 그 이상이 있어야 돼요. 일단 그 상황을 좀그 기다려 보는 게좀뭐 제일 좋겠죠. 어쨌든 그자 이제 자기는 뭐 제왕절개 수술 해달라 뭐 그런 얘기가 있긴 했죠. 나오기는 해요. 나오기는 해가지고 그 사바시아가 그래서 2009년에 이건 우스갯소리긴 한데 그 디비전 시리즈부터 그 월드 시리즈까지 3인 로테이션을 거쳤던 그런 체력이 궁금하다는 거죠. 자, 그 치사율이나 난이도가 높은 그런 그 질병의 환자는 사실 전체 입원 환자 중에 20%. 균형이 좀안 맞아도 너무 안 맞죠? 자, 어쨌든. 근데 이게 왜 자꾸 이게 좀 피곤하지? 잠깐만 좀 일어설게요. 왜 자꾸 이게 피곤할까? 오늘 이거 방송 끝나면 그냥 바로 자야 되겠다. 잠깐만요. 기왕 이렇게 된거좀 황제한테 좀 조여달라고 한번 쫄그 졸려 그 재워달라고 약간 그런 부탁을 좀 해볼까? 근데 굉장히 많이 지금 뭐냐 뻣뻣해요 제 목이. 아유 웃겨. 아이고. 자,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시대가 없네? 이미 종두법도 했다는 건가? 잠깐만요. 피곤해서 오늘 좀 약간 그 최대한 빠르게 좀 진행을 하고 끝낼게요. 잠깐만. 아, 개 피곤하다. 제가 좀 눈이 좀 감길 수가 있어요. 자, 이제 태양인 이제 막 왔어. 자, 사상의학은요. 그래서 뭐냐, 1800년대 후반, 심지어 그 뭐냐 갑신정변이 일어난 한참 뒤에 이게 사상의학이 발명을 했어요.
사상의학은 이제 사람 체질은 뭐 태양인, 소양인, 태음인, 소음인 네 개로 나눠서 하는 그런 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리고 이제 일제강점기. 일제강점기에는요, 그 종두법 실시의 그 지석영의 동그 어린 그 손자가 그 참여를 했다고 해요. 아이고. 아우 죽겠다. 이번에 가는 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바로 어디 안 나가. 어쨌든 뭐그 뭐냐 그 부마라는 자리를요 일반적으로 그런 발표하는 거고 재송에서 그 발표하는 거하고 그리고 이제 그 5이닝 뭐이 정도만을 그 던지고 통하려는 사람을 그렇게 쉽게 받는 사람은 아니에요. 그러나 이제 그 향약 집성방 1914년 버전이 설치가 되는데 이거는 그 세력의 그 제거예요. 아이고, 어지러워라. 자, 그렇구요. 아무래도 이제, 뭐냐, 밑에서 오는 그런 그 장비 문제 때문일 겁니다. 그래서, 굳이 비행 접시를 여기서 타고 가면 좀 많이 느려질 거예요. 또 이제 이렇게 또그 절전이 되네. 자, 그 제너의 그 종두법은 그 지석영으로부터 수입을 해와요. 자, 그래가지고 알렉산더 플레밍 그리고 조이와밍 수련실 그 제이워 그 이제 좀 뜀바퀴 워커 그리고 말좀 자동 쓰는 순간 그런 걸 합해서 좀 마야의 그 달력을 좀뭐 올리면 되지 않을까? 잠깐만요. 내가 여기를 막 끝까지 막그 올리고 이제 너무 그 좋아 보이죠? 계속 이 뒷목을 그 붙잡고 방송해야 되네. 지석영이 1878년부터 1880년까지 일본을 통해서 종기법의 연구를 했어요. 종이포. 근데 이제 대국에는 실패했어요. 뭐냐? 단한 명이라도 보내면 뭐 죽이겠다는 건가?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아우님 하니까 가지 마셔야죠 하더라고. 뭐 그런 문제는 뭐몇년 전에도 몇번 있었어요. 자 그러면 저 다음 교육을 넘어가기 전에 불통 인원이 얼마나 차려졌는지를 한번더 볼게요. 잠깐만요, 여러분들. 근데 진짜. 근데 진짜 이거 태블릿 PC 그 뒤에 딱
태블릿 PC 하니까 그냥 벽 뒤에다가 그 기댄 것만 해도 피로가 조금 사라지긴 해요. 뭐지? 아, 나 화면 껐구나. 맞아, 이거. 잠깐만요. PC 화면 캡처를 왜 여기다 켜놨을까? 뭐 키면 좋은 거긴 한데. 돌아왔어요. 지석영은 그래가지고 그 제너가 그 가만 그 고안했던 그 종두법을 그 실시해서 나름 성공을 했고요. 한동안은요 의사활동을 못했어요. 일본이 총 6단계의 그 의생을 그 도입을 했기 때문인데요. 그거 하려고 했는데. 어쨌든. 그리고 이제 개화기에, 대화기에 약간 그런, 이제 도둑하고 그 소통 방법이 약간 바뀌긴 했어요. 아휴. 그리고 이제, 의송실이 그 죽었을 때쯤에 연개 소문은 이미 동부 가문에 있었어요. 아이고, 불똥이 여기까지 튀겠구나. 불똥이 여기까지 튀면 안 되는데. 자, 그래가지고 이제 현대 한의학에서 독보적인 위치는 바로 경희대학교죠. 경희대학교에 그 뭐냐 한의원이 따로 있죠. 그게 이제 그 인천 아니 잠실 사무소는 문제라는 거죠. 자, 그렇고 결국 이때 또 자리를 뺏겨가지고 그 의녀들은 그 자리를 못 가요. 그리고 3차 의료기관인 경우는 지역 할당령이 존재해요. 그래서 그런 의료 그 세탁시설 한 개에서 뿜어져 나오는 게 아니고 개수를 합해서 뿜어져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냐 그래서 가끔 3차 병원 승급을 못하는 2차 병원 요금들이 있어요. 자, 그리고 특수 진료기관도 있는데 여기는 뭐 수요가 적은 만큼 공급이 적고 지역별 불균형이 크다고 그 님비 현상 이런 데도 등장을 해요. 자, 오늘은 제가 이제 너무 막 피곤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준비를 했어요. 자, 그러면 저는 지금까지 방송 마무리하고요. 다음 방송에서 좀더 쌩쌩한 모습으로 만날게요. 안녕.